안녕하세요. 실험쌤의 규니쌤입니다. 여러분들은 쌀과 빵 중에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?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로 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빵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짜잔! 밀가루인데요. 오늘은 맛있는 빵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던 이 밀가루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게요. 고고!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. 먼저 양초가 있는데요. 양초는 좀 많이 준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 뜰채와 이 망인데요. 망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간신히 흔들면 통과할 정도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 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라이터, 밀가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을 뭐 대체해서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밀가루를 이 뜰채 위에다가 뿌려주면서 툴툴 털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그냥 털어버리면 밑에 밀가루가 다 묻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받침판을 두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밀가루 이렇게 덜어주셨으면 남은 밀가루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밀가루를 완전 고운 분말로 만들어 주었고요. 그럼 이렇게 고운 분말로 만든 것을 어디에 넣었냐?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해 주었던 좀 더 작은 크기의 망 같은 것에다가 이 밀가루를 담아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다 담아 주었고요. 나머지 한 개도 담아 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했었던 이 양초에 불을 붙인 다음에 밀가루 분말 가루를 이 양초 위에다가 털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불을 이용하실 때는 어린 친구들은 꼭 조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요. 오, 자, 이렇게 양초를 켰으면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불을 이용한 실험이니까 꼭 조심하세요. 오! 꺼진 것도 있었어. 오! 다시 더 위에서. 오! 오! 자, 생각보다 이 양초는 뭔가 밀가루에 맞아서 꺼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 좀 화력이 센 걸로 한번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 했을 때 뒷정리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작은 불로 했을 때입니다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오! 오! 더 센 불로 했을 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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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가스레인지라 좀 다르긴 하네요, 여러분. 해볼래? 어, 그래. 오! 야, 근데 잘한다. 나보다 더 불이 잘 익는데? 신기하다. 응, 엄청 신기하지 않아? 오! 와, 잘한다. 어, 잘했어. 진짜 잘한 것 같아.
오늘 해본 실험의 이름은 밀가루 분말 폭발 실험인데요. 오늘부터 해서 저희 실험쌤이 각 실험마다 얼마나 추천하는지를 점수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크게 4개 항목이고요. 첫 번째 항목, 재미의 항목에서는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성인인 제가 해봐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항목인 난이도는 원래 1개를 주려고 했으나 뒷정리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별 2개를 추가한 별 3개로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비용은 별 1개,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별 3개로서 조금 불길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보호자가 같이 꼭 실험을 해주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